오늘은 성막에서 드디어 이제 지난주 가장 중요한 언약궤 이야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이 성막이 다 만들어졌어도 그것을 감싸는 만약에 그 보호가 없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막을 이루고 있는 그 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 뻥 뚫려 있어요. 사방이 뻥 뚫려 있고 지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아 좋겠네요 그러실 수 있겠는데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구성하는 벽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디자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중요하게 만들어라, 다 세밀하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배소서 2장 20절을 보니까 그게 누구냐, 자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 벽면이 바로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의 몸을 만드는데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와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바디 한 명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야 할까? 이것을 구약에서 성막을 만드는 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자, 주보에 잘 나와 있고요. 우리 슬라이드에 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 홈디포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죠. 예,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서로 덧대어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면은 흔들거리고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먼저 은으로 된, 여러분 은이에요, 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건물을 질 때 여기 뭐 우리 건축하신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먼저 바닥을 든든히 하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콘크리트에다가. 마찬가지로 바닥에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고 은으로 된 받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 받침이 뜻이 기초, 토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나무를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만드는데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런 나무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이래요. 근데 그 한 명 한 명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땅바닥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은받침 위에 꽂혀져야 된다는, 든든하게. 근데 성경에서 이 은은 뭘 말하고 이 은은 어디서 났냐? 출애굽기 30장 11절에 이 은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죄사함의 헌금. 자, 이건 뭘 말할까요? 그리고 구약 내내 은은 대속의 상징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모여서 간판 올리고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사심을,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령 찬양을 하고 그들이 설령 헌금을 하고 그들이 설령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구원의 감격 위에, 감사의 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구원의 체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 한 명 한 명이 그
대속의 은 받침 위에 선다. 근데 여러분 굉장해요. 이 받침 하나하나가 무려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요 34킬로그램이래요. 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죠. 하나하나가. 그런데 나무 하나당 두 개의 받침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받침을 쫙 깐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꽂습니다.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설 수 없는,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야 흔들림이 없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혼자 널빤지가 밑에만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훅 밀면 뒤로 훅 쓰러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널빤지들이 서로 이렇게 두 개의 촉이 나와서 촉, 돌기가 나와서 다른 것에 탁 끼워지도록. 그래서 밑으로는 은받침 위에, 옆으로는 성도가 성도끼리 이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쉬운 흔들림에도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기도해 주셨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은 뭐죠? 패하겠거니와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면 예, 해볼만하다. 근데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볼품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하셨고 식사 같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객관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느낌이에요. 말씀하시는데 교회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 그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예수 위에 서 있긴 한데 공동체를 이룰 줄 모른다는 거예요. 셀피쉬해지고 모든 모임이 없어지고 함께 무엇을 해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미국 교회들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그걸 안타까워하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깊은 교제를 갖습니다. 서로 뭐 술도 한잔하고 또 싸워도 또 소주로 풀고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교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들 보세요. 우리 교회들을, 현대 교회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공동체가 사그라들고 있어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됐지 왜 또 교회를 나가냐. 가난한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나만 살면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도 서로가 서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공동체가 세워지면 놀랍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앞에 일만 생각하는, 이것이 지금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이게 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손. 이게 촉이 히브리 말로는 야드이고 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연결돼 서로 붙잡아줘야 된다. 자, 이게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디귿자 모양으로 탁 돼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인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 아주 흔하고 볼품없는 나무죠. 건축용으로는 절대 쓸데가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옹이 많고 곧지를 못하고 그래서 좋은 나무로 못 쓰인대요. 근데 이런 나무들을 가져다가 금으로 싹 싸서 금으로 싸서
주님의 몸을 그 성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세우는 거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죄 많고 흠 많고 옥 많고 상처 투성이 여러분 여기 있는 나무들 같았어요. 이 나무들 하나하나 보면요, 싸구려 나무예요. 저희가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여기 들어왔는데 이거 뭐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손뼉을 한번 땅 치면 소리가 10초 동안 돌아다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뭐 진짜 하얀 벽, 예, 여기 이런 벽입니다. 여기 안에 지금 굉장한 모습이죠, 지금? 예, 마치 예수님이 숨어 계신 듯한. 요거 걷으면요, 농구 골대 있어요. 예. 아니, 도저히 농구 골대 앞두고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홈디포에서 제일 싼 나무, 제일 싼 나무, 울타리 친 나무, 펜스 나무를 사다가 저희 집 뒤뜰에 다들 청년이 모여서 뚝딱뚝딱 해갖고 저 한 줄씩을 만든 거예요, 저렇게. 굉장히 지금 모여있으니까 예쁜데 하나씩 보면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 때는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지금도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맞춰 평행도 몰랐고 저희는 그냥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다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가져와서 서로를 결합시키니까 새로 교회 오시는 분마다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저만의 생각 아니죠? 예. 네. 더군다나 이 나무에다가 참 볼품 없는데 나무에다가 조명을 비추니까 또 다른 느낌이에요. 와,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볼품 없는 사람들, 참 찢긴 사람들, 상처 투성인 사람들, 주님 앞에 와서 죄 많은 사람들이 다 정금으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정금같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도 나무를 가만히 살펴보면 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짧은 나무 한 토막에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거 하면서 굉장히 가시를 많이 찔렸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성막 안에 이 나무들이 쫙 둘러 있습니다. 벽이. 그런데 거기에 일곱 등잔의 빛이 쫙 비춥니다. 그 빛이 반사될 거 아니에요. 그 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감동스러웠을까? 와, 정말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싸구려 나무들이 이렇게 정금을 입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부족한 인생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금은 자기 혼자 빛을 못 내잖아요. 그러나 그 등잔빛의 빛이 쫙 비치면 황홀한 광경을 만들어낼 겁니다. 마치 세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이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추어서 착한 행실로, 모습으로, 섬김으로 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할 때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널판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촉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이 촉의 뜻이 손이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라운지. 성도들이 성도들과 서로 손잡고 연결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교회의 비밀을 담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각자가 든든히 서서, 먼저는. 두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아, 서로 잡아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겸손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도 가려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면서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모임에 가봤자 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 라는 교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겸손하라.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느 모임을 가도 배울 게 있습니다. 어느 성도를 만나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아이들의 말을 들어봐도 배울 게 있어요. 이것이 겸손이 주는 기쁨이요, 또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두 번째는 젠틀하십시오. Be nice. 거칠게 하지 마시고 젠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샘터들에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상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으라는, 그리고 용납하라는.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서기만 해준다면 그 혜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나 하나야, 내가 할 바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 앞에서만 내가 할 바를 하자, 그러면 그냥 단지 은받침 위에 세워진 하나의 널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 우리 샘터가 모인데 그럼 내가 가서 뭐라도 좀 섬길까? 아니,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의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온유입니다. 여러분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을 함께 만들어간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 보시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 고리를 만들어서 빗장을 찌르듯이 장대로 거기를 질러버립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좀 잠깐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예, 눈에 보이는 장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네 개가 질러가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무마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가로지르는 막대기가 하나 또 끝까지 쫙 간다는 거예요. 총 다섯 개의 막대기가 여러분 이것을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네 개의 막대, 보이지 않는 하나의 긴 장대. 여러분, 이거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건물은 굉장히 튼튼했을 거예요. 그렇지, 집사님? 예, 이 정도 되면은
무슨 비바람이 몰아쳐도 밑에서는 하나에 36kg짜리 추가 버텨주고 있고, 그 몇 개요? 총 삥 둘러서 100개예요. 100개. 3600kg. 4톤. 4톤에 받쳐주고 있고, 서로가 서로 맞물려 있고, 못질 하나도 안 했어요. 못질 하나도 안 했는데 장대가 다섯 개씩 가로질러 있다. 와, 이게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빗장, 눈에 보이지 않는 빗장이 있는데, 예배소서 4장에서 다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예배소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교회에 많은 직분을 두셔서 결국 하게 만드신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 그리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뭐예요? 같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나게 만든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잘 봉사하고 세워지고 잘 배우면요, 어떻게 되느냐?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흔들림이 뭐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우리 청년들이 빠지는 유혹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이단, 이 세상의 철학, 어떤 것이 공격을 해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호하심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질 때 우리 강력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인트가 뭘까? 함께 연결해 주는 게 뭘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모든 건물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저 정기정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디에 마디, 조인트. 이게 바로 서로를 연결해주는 장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디라고 그랬어요. 조인트. 이게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직분들이다. 리더십들이라. 제가 지난 주일에 축구를 하다가 이 조인트를 다쳤거든요. 무릎을. 아마 오늘 이 설교를 하라고 다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부딪혔어요. 예, 저 혼자 다리를 쭉 뻗다가 억 하고 쓰러져서 사람들이 예, 웃겼죠. 예, 아무도 안 밀었는데, 아무도 안 부딪혔는데 저 혼자 그랬거든요.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 조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관절은요, 이 지체들을 서로 연결해줘서 결국 우리 머리에 연결해주는 마디마디들이에요. 관절. 이게 아프니까요, 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발을 쓸 수가 없어요. 첫날은 서 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서 있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여기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조인트 하나가 나가니까 여러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마 굉장히 뛰어날 수 있어요. 은사와 달란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연결해주는 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구슬도, 예, 꿰어야, 뭐라고요? 제맛은 제맛이다. 구슬도 꿰어야 선말이다. 예, 야, 우리가 다 미국에 온 지 오래돼서, 예,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네, 우리 다 뛰어나도
이걸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붙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로 그런,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한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바로 영적인 리더십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마디가 되어 지체들을 연결해 주어서 그리스도 머리에게로 결합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와, 쉽게 와닿았어요. 이거구나. 서로가 서로를 붙잡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서로 붙잡습니다. 리더들은 어떻게 하냐, 이들을 착 꿰어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잡음이 없도록 착 막대기가 되어서. 그럼 보이지 않는 그 빗장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서로 붙잡아준다고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자꾸 만나요. 그래서 수다도 떨어줍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교회가 강해질까요? 아니라는 거. 같이 놀러 다닌다.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한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안에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주님의 감화 감동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나무에 구멍이 뚫린 그것을 통해서 보이진 않는데 쫙 꿰뚫어 있을 때 우리의 교제를 능가하는, 우리 마디들의 역할을 능가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없으면 세워질 수 없어요.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몸에 제가 깨달은 비밀입니다. 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구성하는 것은 주의 몸인데, 주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이구나. 세워지려면 이렇게 마디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중요하군요. 근데 이렇게만 서 있을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풍파도 함께 이기고 함께 승리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컬럼에도 실었지만 다윗을 찾아온 그 아둘람굴에 찾아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빚진 자, 원통한 자, 세상에선 별 볼 일 없는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아마도 이 라미라다에 참 교회 간판도 없는, 어디 교회를 찾기도 힘든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다수의 여러분보다도 훨씬 젊고 또 어찌 보면 새파란 그 목사를 보고도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니드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해봅시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우리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왜 있나? 만일 그것이 친구 때문이라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만일 그것이 어떤 분위기 때문이라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만일 그냥 다른 교회 가기 싫어서 그나마 괜찮은 교회 찾다가 왔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혹시 목사의 말씀을 듣거나 해서 오셨다 해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목사의 성품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해, 절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되게, 보이지 않으나 이 뭐지? 요즘 교회가 세워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뭘까?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계속 묶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의 목표, 그럼 이것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제는 목사 하나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목사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50명에서 리더십에서 100명 정도래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디들은 마디들의 역할을 하고 지체들은 지체들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디만 있는 몸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디가 없이 뛰어난 지체들만 있는 몸은 또 얼마나 연체동물 같을까요? 서로가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는 지체대로, 마디는 마디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일을 함께 해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사님들이 여러분께 주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집사를 주시고 장로를 주시고 권사를 주셨잖아요. 이는 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번 시애틀 올라가서 제가 목사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받은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성도들과 함께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쓰임받게 하셨습니까? 참 그게 내가 좋아서 이거를 한 거 아닌데 주님께서 알고 계시군요.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큰 마음에 컨펌이 되었습니다.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그저 귀를 간질러 피고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고,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신 대로 주님의 귀한 몸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봉사하고, 한 사람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식과 은사들을 낭비함이 없이 다 함께 봉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자라나게.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드러내시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